여러분 즐기고 스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약간 똑같아요. 네. 네. AW와 브로콜리 대결인데요. 브로콜리가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업체트처럼 하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약간 돌리적으로 갔어요. 아, 네. 그 하드는 바로 천벌 선수의 신드라가 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제서 네.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팀이 모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미드에 있던 두 명이 접근하에 네. 네. 두 명이 맞아버림으로써 네. 그때가 제일 포인트였죠. 그때 5대5에서 어떻게 잘 싸우는 팀이 이기는 거였는데 뭐 5대5 한타가 뭐야? 그냥 2대5로 먼저 죽여놓고 싸우면 되지. 네. 그래서 그냥 적군화애가 두 명한테 탁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게임이 거의 넘어갔죠. 네. 아예 네. 그냥 훅 기울어버려서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이 또 싸움도 열심히 걸어보긴 했는데 네. 홀리 팀이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브로콜리가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 AW 홀리 자 아마 뱀픽이 곧 준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홀리팀 선수들이었죠. 자 이번엔 브로콜리 선수들. 자 힌티 선수가 그래 마음껏 비우서 선수였나요? 자 뱀픽 들어갔습니다. 홀리 브로콜리의 뱀픽. 네, 고민하고 있는 홀리팀. 그럼 난 대장간에 있겠네. 이겼었고 플레이 했으니까 얘는 해서 변수를 없애겠다 생각이고. 자 오른과 아즈가 있고 아즈가 소프트를 하면서 벤이 잡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의 이게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중간에 아마 조금 튕기지 않았을까? 아, 그런 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네. 듭니다. 약간 이제 저희가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점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거기까지만 봤음에도 네. 오른과 아지르 그렇죠. 그리고 칼리스타는 벤을 해줬고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다시 경기가 진행된다면 거기까지는 벤을 똑같이 하고 진행이 될지 아니면 뭐 선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똑같이. 네. 네. 바꾼다는 거는 아마 별로 없고. 네.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픽도 아마 거기까지는 그대로 네. 갈 것이다. 네. 뽑았던 것처럼 그대로 다 뽑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어떤 걸 또 벤하고 뽑을지. 또 오동준 한번 해주시죠. 아직 그래서 벤을 다 봐야 좀 어떤 느낌인지 나오거든요. 네. 아마 코그모 벤? 코그모 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코그모는 살려둘 것이다. 네. 네. 코그모한테 진 게 아니다. 방금은 그쵸. 코그모한테 진 게 아니라 르블랑이 초반부터 너무 말렸기 때문에 르블랑이 이제 많이 전부터 세전이와 함께 신드라가 하면서 프로 나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르블랑이 처음부터 너무 말려가지고 그렇죠. 솔직히 딱 계산 시작부터 뭔가 계속해서 안 풀렸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또 뱀픽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뱀픽과 픽 둘 다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네.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좀 탑 정도에서 네. 뭔가 꽂을까? 네. 네. 그럴까봐 우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뱀픽 쪽으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자 미드 컨디션이 안 좋다기보다는 천벌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아,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천벌 선수가 킬과 잡는 거 제가 와 완전 3위 클래스였어요. 네. 똑같이 뱀픽은 아까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칼리스타까지 벤이 되어 있고요. 뒤돌아보지 마. 제이스. 제이스 벤. 설마 두려운 건가? 근데 카타리나 벤 해버렸어요. 자, 카타리나를 벤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허수님의 카타리나 필승 카드거든요 거의. 그렇죠. 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뽑진 않았는데 나왔을 때 엄청 큰 모습을 뽑았거든요. 네. 오! 보냈어요. 귀찮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주안이 자
데주아니도 살아있고 AWE가 좋아하는 챔피언들 자야 라칸도 살아있고요. 아니 뭐 싱글을 라칸. 라칸 네, 라칸 가져갑니다. 이러면 보통 자야 가져가거든요. 브로콜리는 상대한테 둘 다 주면 안 되고 그래 마음껏 비서 선수가 자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세주안이랑 자야를 뽑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자야를 뽑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냥 서포터를 뽑는 건데 굳이 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이제 김지권 선수가 자르반 그냥 다시 뽑아도 될 것 같고 자르반이랑 아마 트위치 정도 뽑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트위치. 아니면 트리스타나 둘 중 하나. 네. 금빛 가온 선수. 자 어떤 픽으로 가져갈지. 월드컵에선 바루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 그냥 신드라 그냥 아, 오늘 잘 된다 뺏어오기 전에 네. 허수님은 또 상대적으로 좀 압박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 신드라에게 방금 너무나도 말렸기 때문에. 자 바루스. 그렇죠. 바루스. 바루스가 나왔을 거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린 카직스 선수가 바루스로도 장인어른을 그렇죠. 나왔었기 때문에 네. 네. 원딜 바루스의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브로콜리 저희가 아마 직관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동시진행도 되고 있고 네. 그중에서 피즈 승기를 하기 때문에 피즈 야, 픽이 됐어요. 피즈가 신드라 상대로 네, 신드라 상대로 나쁘지 않은 픽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즈 과감히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다. 럼블벤 이러면, 네, 이러면 정글 쪽에서 그냥 자르반 같은 거 배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렐리아 상대방의 귀찮은 픽들을 다 배나고 나서 정석적으로 우리가 가면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AW 홀리. 자 현재까지 바루스가 원딜로서 뽑혀 있고요. AW 홀리는 탑과 정글을 뽑아야 되는 상황. 브로콜리는 서포터와 탑이죠. 피즈가 미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쉔을 배내줍니다. 무난무난하게 탑에서 주도권 가져오는 배내주고 알리스타. 알리스타. 요즘 알리스타가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나쁘지 않은 픽이니까요 언제나 알리스타는. 네. 잘 쓸 수만 있다면 좋은 픽인데 잘 쓰기가 좀 솔직히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네. 자 브라움 가져갑니다. 확실히 신드라도 그렇고 바루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먼 쪽에서 쏴대는 거기 때문에 브라움의 불굴 스킬로 인해서 꽤나 카운터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라가스 어 자르반 안 하고 그냥 그라가스. 이러면 탑에서는 그냥 마오카이 가나요? 초가스도 살아있긴 하고요. 네. 자 그라가스 픽을 합니다. 초가스 상대방이 탑을 끝까지 숨겼거든요. 브로콜리 이러면 한번 캐넷 나오나요? 스티븐 탑? 어? 뽀삐? 뽀삐 우와이언의 뽀삐. 마오카이 초가스 세 개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듯한 느낌. 마오카이가 조합엔 더 맞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초가스가 더 세니까 라인전도 세고 그러니까 초가스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그러면 시티즌 팍 캐넨 한 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할 만한 캐릭이 나르도 좀, 있고요. 네. 나르보다는 지금은 그냥 어 그냥 트런들. 네. 근데 뭐 트런들이 초가스 상대로 좋다고는 하지만 네. 초가스도 또 하기 나름에 따라서 트런들을 최대한 봉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라인전이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초가스가. 자 결국 이 조합 네. 관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은 이제 피즈죠. 피즈다. 피즈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냐. 좀 뭔가 아까보다 르블랑이랑 비슷하긴 한데 르블랑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생존 확률이 높고 어허. 또 이제 대신 르블랑보다는 좀 라인 클리어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자. 라인 클리어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 번 들어갔을 때 파괴력이 굉장히 큰 브로콜리냐 아니면 잘 받아내고 밸런스 유지력을 가지고 있는 AW 홀리냐. 네. 받아치고 잘 때리면 AW 그렇죠. 홀리가 좋은 거고요.
브라움이 한타 때 얼마나 잘 막아주냐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조합들 두 개가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브라움이 신드라의 공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냐. 근데 그게 잘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네. 적군화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브라움 방패 뒤에 다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적군화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천점 못 뛰는 벌레 선수는 그걸 또 노려야겠죠. 그렇죠. 네. 브라움 쪽으로 브라움 쪽 뒤쪽에 모여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적군화와 공을 한 번에 싹 날려주고 그렇죠. 그 위에다가 적군화에 다다다다다당. 굉장히 강력한 포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이제 브로콜리가 패배를 했죠. 네. 브로콜리가 원래는 어떤 팀인지 네.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런 게 이제 좀 팀 게임의 기본이죠. 있어도 산다. 내가 어 이런 거 그냥 들어갈 수 있긴 하는데 네. 안 들어갔고요. 오 이거 어, 오히려 들어가서 데미지 네. 비상 하나 달겠지 살짝 피해주고 아 그냥 라이즈 폭딜 그냥 정글 피해주 어 이거 점멸 차스포 저 날아가나요? 아 이거 아,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할리오 팡 그리고 어 우선 어 가는 길 도발 평타 한 대 더! 한 대 더! 야. 그러니까 자 뭐? 그러니까 이번엔 갈리오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라 그러니까 앞에서 탈이기 Q 맞아주면 네. 막아줘야죠 그렇죠 날이기 Q 맞아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궁극기 사용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도발 그러니까, 써놓고 도발 자르반 써놓고, 자르반 안에 있거든요 자르반 살아가요 이거 아,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 점프 아 못했고 몇 분 싸우는 거야 몇 분 그 다음에 누가 죽을 것이냐 어 이거 어, 전력 뭐야 전력 뭐야 전력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자 탑에서 힘 좀 주는데 자 묶이긴 했는데 들어가서 끌리면 아니 이거 좀 오? 오? 보고 야 이걸 계속 때려요? 파워 타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 마음껏 빼라가서 올라오자 봤어요 위치 봤어요 자 이거 발대는 큐점 됐으면서 아이고 무빙이 약간 하셨는데 탁한 괜히 왔네 이거 완전 괜히 왔는데 전멸이 있기는 전멸이 없어요 탈진도 없고 더블킬 팀보다는 약간 임팩트가 좀 떨어지긴 한데 그렇죠 선수들이 어, 이거보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바론 앞에서 네. 그 바론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펑펑펑펑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거를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이라이트에. 네. 네. 브로콜리 팀의 그 영상들이 네. 유튜브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네. 브로콜리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서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도 보셨잖아요. 바론이 나왔다. 어, 우리가 불리하니까 먹는다. 그렇죠. 어 바론이 나왔다 우리가 유리하니까 먹는다 네. 어 바론이 나왔다 먹는다 그렇죠 네 일단 먹고 보는 팀이기 때문에 네. 어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또 중계할 맛 나고 막 쫄깃쫄깃해요 네. 네 싸움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라 네 어, 킬수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느낌을 좀 보니까 사신해설님께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네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괜찮은가요? 네. 네. 아니 뭐 약간 좀 이제 뭐 좀 지루하고 약간 좀 피곤한 타이밍이라 그러시면 아. 제가 좀 입을 좀 많이 아 그렇습니까? 운동을 하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네 해보도록 괜찮습니다. 네 네. 자 AW 홀리 선수들의 얼굴이죠. 자 선수들 아까의 승리의 맛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리고 브로콜리. 자, 오, 좀 다 무서워 보여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집중해 있는 모습. 네. 네. 좀 때릴 것 같은 표정인데. 네.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선수들 좀 있거든요. 네. 몸을 떨면서 하는 선수도 있고 어... 아닌 선수도 있고. 네. 네. 그쪽 이제 제가 롤챔스는 중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부스 안에 있잖아요 롤챔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해설을 했었던 LC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아 네네 네, 여기 이쪽의 절반 이쪽의 절반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네. 어, 부스 안은 저거랑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부스에서 게임을 할까 그럴게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부스를 하는 게 일단 해설 목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는 또 해설이 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좀 곳이? 멀리 저 따로 그렇죠. 있죠. 중계데스크가 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네. 네. LCK는 바로 옆에 이제 해설하는 곳이 있으니까 네. 부스가 없으면 다 틀리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블루 진영의 AW 홀리 그리고 레드 진영의 브로콜리입니다. 자 피즈가 신드라 상대로 피즈가 좋은 픽이긴 하거든요. 네. 초반에만 조금 이제 피즈가 고생하지 3렙을 찍은 이후부터는 피즈가 좋은 픽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겠죠. 피즈를 뽑은 이유를. 네. 그리고 아까 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신드라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긴장하는 모습으로 게임을 좀 해줘야 됩니다. CS를 조금 버리더라도 3렙까지는 조금 네 피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피즈는. 네. 자, 현재 8강 경기는 모두 끝이 나고 4강 경기 브로콜리 대 AW 홀리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나라 팀과 RVS 팀이 겨루고 있습니다. RVS가 나라 팀을 잡았다고 하네요. 1대 0으로. 네, 역시 이변이 소출하는. 나라 팀은 1경기에 약한가요? 1경기를 좀 내주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제가 한창 LCS를 중계를 할 때 TSM이 그랬거든요. 아. 3경기의 TSM입니다. 3경기의 TSM. 200방으로 지면서 괜찮은데. 자 이거 와드로 확인하긴 했어요. 네 근데 와드로 봤어요. 네 와드 확인했어요. 아래쪽 캠퍼만 다 먹고 3렙갱을 가가지고 야 이거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카정 들어가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세전이가 조금 많이 포기하고 간 갱킹인데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딜교환 네, 딜교환 이득보죠 피즈가 네. 맞았구나 안 맞았고요 세전이 네. 오고 있어요. 근데 스펠만 빼고 싶을 거예요 지금 네. 정글 플리즈는 자 그라가스도 있기 때문에 전멸로 전멸 피하고 네 오 어? 부딪혔는데 네. 세전이는 안 넘어가지고 네. 약간 좀 시비 거는 느낌 그러면 신드라 전멸까지 그러면 전멸 하나 이득 받죠? 네 네 어? 방금 좀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야, 왜 저런 일이. 그러게 말입니다. 뒤에 바로 피즈 세타고 이러면 조금 때리고 싶었을 텐데 그냥 네. 안 때리네요. 방금은 이제 세전이가 근처 그 챔피언과 함께 때리면 세전이 스택이 같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빨리 쌓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서 플래시도 없고 방금은 근데 노리지 않았어요. 정글 플리즈가. 그렇습니다. 자 탑까지 다시 한번 굉장히 공격적인 정글링이에요. 금빛 가온도 뒤에 있어요. 금빛 가온 잘 떴고 파이어지는 다 떴고요. 네. 전멸로 오히려 빠져야 되는 그렇죠. 쪽은 시티즌 팝과 정글 플리즈 전멸 빠졌고요. 통 전속력으로 빠졌고 네. 이러면 이제 금빛 가온이 잘 역갱 쳤죠. 자. 바텀 쪽에서는 서로 CS 대결 하고 있고요. 자, 이 지금 또 아까는 정글 플리즈가 그 기동력의 장원을 갔었잖아요. 네. 네. 아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시야를 잡아주고 팀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철옥 광타 먼저 가졌고. 어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올라갈 수 있다 선수가. 킹갓 엄티 선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응원차 지금 친이 나이스 게임 TV 채팅창에 친이 네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곳에 노출한 네, 분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이게 클럽 시리즈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능력. 그렇죠. 네. 다른 곳에 챌린저스 리그나 골드챔스에서는 이런 거 읽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방송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네. 정글 플리즈. 네, 맞은 쪽. 시야 없거든요. 네. 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대신 받아주고 오히려 위험해. 오히려 위험해. 정글 플리즈. 올라갈 수 있다. 베스트 네. 프렌드가 잘 막아주고. 그렇죠. 네. 야, 엄티가 오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브라움. 그렇습니다. 네. 아하. 불굴의 의지로. 미드에서는 좀 괴로워요. 좀 괴로운데. 곧 있으면 6 찍히거든요. 네. 허수님. 허수님도 6 찍히고 허수님이 먼저 찍혀요 6렙이 네. 그렇죠 그거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뒤로 빠지는 현장 멋지는 벌레 좋은 네. 판단이고요 아까 본인이 했던 거를 그대로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1경기에서
팝에서는 또 이게 또 롱주 전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트런드를 뽑아놔도 딱히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네. 막 포가스가 그렇게 밀리는 챔피언이 아니라 네. 아 지금 브라움 스택을 못 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 있죠. 와! 아 근데 탈지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 기절도 터졌고요. 이코르미 연계까지 그래 마음껏 피우소. 브라움 내진탕. 야! 올라갈 친구야! 수 있다! 보고 있니? 한입만! 아 되죠. 브라움이 이제 내진탕을 터뜨리면 기본 공격에 추가 데미지가 있잖아요. 네, 네. 추가 데미지가 톡톡 그렇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내진탕 걸린 친구한테 때리 이렇게 헌데지 때리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불법 아닙니까? 야, 방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 네. 딱 이제 바로스가 이제 Q 쓰면서 바로 전멸로 이제 한 번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탈진 타이밍이 네. 기가 막혔어요. 올라갈 수 있다가 화이라이트도 있잖아요. 탈진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렇죠. 네. 저 선수가 약간 클럽 시리즈계의 투신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렇게 정했잖아요. 네. 탈진을 기가 세체 탈. 네, 세체 탈. 네. 야. 어차피 저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셔도 이런 거 위험해요. 피즈 빨리 안녕? 비워봐야죠. 피즈를 빨리 비워. 그렇죠. 죽을 수 있거든. 어? 그래 마음껏 비우서 안 던진다더니 진짜 던졌어요. 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그렇죠? 이러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한숨 한번 쉬었을 거예요. 야. 제가 어제 솔레 가다가 욕 먹었거든요. 저렇게 죽었다고. 저의 모습을 보는 거 같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거죠? 아 여기서 안일하게 집을 갔네요. 뿅! 다 맞고 캐리아 그대로 전사 뭐 아니랬죠. 저런 데서 가면 안 돼요. 네. 네. 남친이 여친을 사정없이 후드를 패버렸어요. 그렇죠. 아 저거 요즘 신고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 폭력. 아하. 네, 근절 캠페인 뭐 이래가지고 뺏어 먹고. 어? 어? 아니 이런 걸 이거는 근데 그래. 신드라 잘못이죠. 그렇죠. 이거 신드라 100% 잘못이죠. 신드라 잘못이죠. 네. 예. 아니 그라가스 갑자기 뜬금 뭐야? 고마워. 개꿀. 네. 야. 신드라가 보통 잘 안 뺏기거든요. 예. 네. 보통 신드라는 안 뺏. 다른 애들은 네. 뺏겨도 그렇죠. 신드라는 안 뺏기거든요. 신드라는 잘 안 뺏기는데. 네. 야. 자 여기 저희 그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팅창에 엄티가 있는 클럽 시리즈. 아 그럴 수 있죠. 네. 나쁘지 않죠. 엄티가 지켜보는 클럽 시리즈. 어그로가 좀 끌릴 갑자기 텐데. 여기서 이쪽 클럽 시리즈 나오는 이런 거 바로 자 이런 거 바로 올라갑니다. 시작하죠. 순간이동까지 하면서 떴고요. 폴리트웨니와 노플인 거 아닐까? 이거는 살 수가 없죠. 구름이나 아무것도 안 맞았고 네? 한 대만 더 폴리 잡았고요. 스님 이 이제 라칸을 노렸는데 네. 잘 맞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로콜리의 노림수가 잘 통했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 나오는 팀 중에 이제 한 명이 진웨어 딱 수출되면 이건 클럽 시리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 클럽 시리즈가 클럽 시리즈에 엄티가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중토까지 되네요. 그렇죠. 자 궁극기로 통 띄워서 통해서 자 어그로 피통 그냥 바로 드나요 이게? 그러니까 탈진 네. 뺐다. 이 정도면 브로콜리 굉장히 나쁘지 않죠. 그렇죠. 탈진 뺐고 걸어가서 궁 뺐고 게다가 이제 돌아가서 전멸도 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득이고요. 정말 잘 괴롭혀요. 네. 올라갈 수 있다. 어? 이런 거 한번 약한 척 하는 네, 거예요. 약한 척 하는 거다. 네. 이번에는 렌즈 뿌려주죠. 자, 그러니까 아직 브라움이 안 갔다는 네. 것은 라카는 브라움 탈진 있거든요. 라카는 집 갔고 네. 홀리투애니원 너는 플래시 이거... 없잖아. 하지만 궁극기가 있는데 탈진. 나는 평타 한 대만 때려줘요. 호롱각지 호롱각지 걸어주고 이거는 살아가기 힘들어. 이거 잡았죠. 플리즈 좋아요. 한 대 때리고 두 대까지 위에, 금빛 가온 금빛 섬광 출동. 그레망껏 비우서 독차도 잡고 올라갈 수 있을까지 잡을 수 있나요? 그레망껏 비우서 CS 벗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동랩이거든요. 야, 하지만 이러면 천점 못 찍는 벌레가 왔기 때문에 살아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죽었고요. 수고했고 네. 잘 가고 미드에서 피즈는 라인 밀고 탑으로 올라가는 무빙 해주고 있고 네. 올라가다가 이제 핑크와드 발견해서 핑크와드 지워주고요. 지금 이러면 지금 바텀 타워 좀 위험하거든요. 이거 세전이랑 피즈가 빨리 빼고 와야 됩니다. 보고 있긴 한데 피즈가 위쪽 동선 잡다가 아래쪽으로 부려부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좀 멀고요. 그러니까 미드 쪽이 있고 세조안이 포기했죠. 포기했어요. 좀 무리 아닌 무리였는데 네.
폴리가 특히 이제 금빛걸 선수가 굉장히 백업을 빨리 와주는 바람에 바텀 이제 바텀 쪽에서 홀리팀이 이득을 봤어요. 네. 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도 지금 계속 핑크워드 계속 다 걸리고 있어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고 시티즌 파근 후반부에서 과연 초가스보다 본인의 잠재력을 존재감을 더 내뿜을 수 있을까요? 네. SKT가 뽑는 것도 그렇고 네. 초가스 상대로 트런드를 많이 뽑아요 요새 많이 뽑는데 근데 막상 초가스가 다 너무 잘 버텨요 초가스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라인전을 이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같이 와서 밀어버리자 굉장히 네. 좋은 판단 바텀 가봐 짤 거거든요 초가스 자 이런 식으로 네. W 홀리가 또 탑에서 속도 싸움을 가져갑니다. 네, 바텀을 먼저 깬 건 브로콜리긴 왜냐면 하지만 지금 또 전령을 그라가스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네. 바텀 조가 탑 터 밀어주고 전령도 도와주고 그러고 가면 되겠죠. 플레이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좋습니다. W 홀리 전령껏 비워서는 바텀 같이 밀러왔어요. 다 넘어와서 때려주고 세명에서 바텀 2차 네. 압박하고 있고 이쪽은 전령 먹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브로콜리가 용까지 가려고 하면 홀리는 그냥 전령 뽑고 미드를 밀겠죠 네 자 미드 쪽 바로 핑 찍혔죠 네 자 여기서 기환하고 그러니까 있고 집을 가니까 집을 간다면 빨리 이제 미드로 이걸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인가 전멸구 아이고 아~ 잘 피했어요 자 이거면 바로 전령까지 아 근데 집 안 가고 차라리 네 아 근데 그레만꼬비서는 지금 골렘 먹고 있고 아 그냥 어? 전력만 땡으로 전력만 네, 그냥 위험하다 바로스 전멸공 빠졌고 네 정도만 하자 이러면은 좀 아쉽게 빠지긴 했는데요 전력이 그렇죠 피 많이 깎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너네 턴 썼지? 우리도 턴 쓴다 자. 정비할 거야 막을 거야 선택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막고는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막아주고, 미니언도 어 이거 그냥 걸어버렸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텔포 올라오고 네. 빠져야죠. 네 브로콜리 그렇죠. 빠져야죠. 우아이언 우아이언. 아 시티즌팍 시티즌팍 괜히 와서 괜히 와서 앞에서 맞아주고 양재 먹기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빅더블리 홀리. 허수님이 지금 바로스를 굉장히 잘 누려줘가지고 네. 이제 바로스 케어 해주려다가 아 일단은 시티즌팍 잘 살아갔어요. 순식간에 다섯 명이 다 모여 있고. 자 이제 브로콜리 너네 턴 썼지. 네. 이제 우리가 민다. 이번에 우리 턴 세주안이 궁 있거든요. 그렇죠. 세전에 궁극기 있어요. 네, 마음껏 비서가 만화가 없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역으로 미드가 밀렸습니다. 야. 브로콜리. 한타를 좀 했는데 일단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네. 네. 야, 이것저것 많이 쓰긴 했는데. 기묘. 그쵸. 탑 라인은 이제 타워 안에 들어갔으니까 브로콜리 팀에서는 이제 이득이고요. 그렇죠. 한 10개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CS예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라인까지 생각하게 되면 못 먹을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라서 네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다 네 이거 초가스도 좀 위험하거든요 네. 사실 계속해서 피즈가 옛날 피즈랑 다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툭툭 건들면서 때리면 정말 아프거든요 이런 거 바로 스플래시 없는 거 알고 올라갈 수 있다 플래시 있고 피즈까지 붙으면 위험한데 위험하니까 뒤로 빠지죠 위험한데 노리진 않아요 브로콜리 뒤에서 Q로 와카를 치고 자 이러면 또 원딜 간의 CS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일단은 거의 40개 네. 차이 경험치는 와 경험치는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일단은 21 선수는 조금 그래도 버텨야겠죠 더 이상 네 어? 미드 쪽에서는 약 1300 골드가량 신드라가 앞서고 있고 원딜 쪽에서는 거의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요새 바로스가 구인수를 많이 가잖아요. 구인수에 이제 루난 트리를 많이 가는데 네. 이번에는 몰락템 트리. 낚시하는 뭐 이런 건가요? 거? 이 낚시하는 건가요? 이거 그냥 죽었는데요? 뒤쪽에... 솔킬이에요. 솔킬 이거는. 아니. 아, 죽었죠? 아, 이거는 여기 너무 아, 와드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지 조금 네 이해가 안 가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약간 모르겠네요. 저 뒤쪽에 그라가스가 네. 저쪽 삼거리 쪽에 있길래 아 이제 올 그라가스랑 함께 낚으려나 보다 했는데 그라가스가 그냥 쿨하게 무시하고 두꺼비 먹으러 갔거든요. 네. 살짝 조금 너무 안 이랬습니다. 천점 먹기는 벌레 네. 전판이 굉장히 잘했는데 네. 제가 지금 네 피즈한테 어그로 좀 풀기 위해서 이제 로아까지 갔거든요.
근데 저러면 이제 신드라의 데미지 딜링이 살짝 늦어지는 거고 이렇게 죽게 되면 더더욱 늦어지게 되겠죠. 이래서 게임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임이 갑자기. 자, 그래서 미드 레벨 차이가 2레벨 순식간에. 이러면 이제 미드에서 대치만 해줘도 탑에서 이제 피즈가 밀 수 있기 때문에 피즈는 궁이 좀 있으면 또 돌거든요. 네,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거 아직 바로스 플래시 없는 거 알? 오, 바로스 그냥 좀 있다가 호롱락치가 오늘 그냥 걸어버렸죠. 바로스 궁이 빠지면 그대로 자라졌고 막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피즈 궁 있어요. 그쵸?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그라가스가 아 막힌 못했어요. 그래서 막힌 못해주고 이러면 초가스까지 죽고 금빛가운. 금빛가운까지 스턴 연기 계속돼요. 금빛가운까지 트리플킬. 천조목주는 본래 왔지만 아무것도 약간... 못해요. 이것만 하고 빠지는 게 좋겠죠. 브로콜리 무리하지 말고. 그렇죠. KGGH 팀 시나리오인가요? 네. 야. 방금은 바로스가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그냥 피주고 맞는 순간 죽었다고 보면 됐고 이제 레드까지 확실하게 챙겨갑니다. 허수님은 탑에서 이거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탑으로 네. 와서 마무리해주고 그래서 바로스 궁이 빠지는 순간 이제 이 저 다섯 명을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저 네. 친구들이 들어갔을까? 패치기? 아 실패. 아예 막아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브라우니 조합. 이게 브라우니 조합이 왜 좋냐면 네. 짜잘한 스턴들이 계속 연기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브라우니 조합. 이제 피즈가 크면 신드라나 바루스 같은 챔피언은 너무 파밍하기가 무섭거든요. 아 이거 혹시 롤드컵의 영향 아닙니까? 바필패 필패? 그렇죠. 프레이는 이겼거든요. 프레이라면 모른다. 8강에 4강 8강에서는 좀 힘들었거든요 바루스가. 아 그럼 그렇죠. 네. 자 바루스가 정말 하기 힘든 챔피언입니다. 생존기도 없고 나머지는 완벽한데 생존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방금도 바루스 공 몇 번 맞췄다면 아마 살아남았었을 거예요. 네. 바루스 그게 자꾸 슬쩍슬쩍 빗나가면서 네. 미드, 전 라인에다가 이제 그냥 다 같이 시야 잡는데 만났어요. 4대4로 네. 그러니까 일단 서로 선택전 하고 있고 누가 먹을 수 있냐 그래만큼 비우서가 먹어냈고요. 네. 이러면 올라갈 수 네. 있다가 앞쪽으로 불굴 쓰면서 그냥 시야 장악하는데 도움 주고요. 그렇죠. 브로콜리 팀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피즈까지 불러가면서 4명이서 같이 시야 잡고 있고 시야 다 잡은 다음에 1-3-1 스플릿 하면 되거든요. 자야가 이미 탑 밀고 있고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라칸이 궁극기와 전멸까지 모두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거 지는 것 같지만 네 다르죠. 진압을 쓰는 순간 네. 갑자기 양상이 진압을 달라집니다. 진압을 쓸 거면 그냥 싸우는 게 나았을 텐데 일단 네. 좀 뒤로 빠졌습니다. 왜냐면 시야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그냥 진압을 안 쓰고 빠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잘 빠져나갔고요. 시드전파 뭐 진압이 그렇게 또 풀이 긴 스킬도 아니거든요. 그냥 써도 지금 벌써 셋이거든요. 네 금방 돌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써줬고 네 자 이런 거 천천 먹히는 벌레 블루를 먹고 싶어서 W로 한번 스틸을 시도는 실패했고요. 올라갈 수 있다가 잘 막아줬고 자 브로콜리 네. 바론 그냥 치는 팀인데요. 브로콜리는 그냥 바론 가는 팀이에요. 조심해야 네,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홀리도 그걸 아니까 그냥 계속 이쪽에서 시야 싸움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뭔가 찜찜해요. 브로콜리가 바론 앞에 있으면 근데 보통 그 찜찜함은 맞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자.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브로콜리는 가거든요. 지금 시야 이제 다 지워졌고 네. 브로콜리가 가기에 신드라. 아 신드라 이거 너무 많이 갔는데요. 신드라 죽었어요. 신드라 죽었고 힘들어요. 네. 정화도 있고 전멸도 그렇죠. 있지만 신드라 죽었어요. 아 이건 좀 무리했네요. 굉장히 무리했는데요. 네. 이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천전 못 치는 벌레 선수가 네. 이러면 있습니다. 네. 그냥 미드를 스티즌팍이 밀라고 하고 탑을 밀러가는 게 낫는데 일단은 그냥 바른 쪽으로 무빙 시즌팍 네 여기서 걸어버리나요? 금빛가운 뛰어버리고 평타 한 대 더 쳐졌고요. 도망갈 그래, 수 있나요 금빛가운? 전멸은 있거든요. 네. 호롱락지 맞았고 계속 때리고요. 바로 수궁 잘 들어갔고 여기까지 바텀 길이 시즌팍 드디어 이제 유리한 딜교환 네 왜냐면 이제
굶주린 히드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초가수도 그렇게 유지력이 밀리는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워몽구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도 기본 패시브가 다르기 때문에. 자, 방금 같은 싸움에서 근데 좀 전멸을 하나도 못 뺀 건 조금 아쉬울 거예요. 브로콜리가 방금 같은 싸움에서 그라가스나 라카 같은 거 전멸 빼놨으면 다음 타이밍에 무조건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안 쓰고 일단 홀리팀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궁 타이밍을 한 번으로 그냥 버텨낸 거니까 좀 신드라가 아까처럼 계속 잘리면 안 되겠죠. 조심해서 먹어야겠죠. 두 번밖에 죽진 않았는데 그 한 번 한 번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여러 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신드라가 그래도 글로벌 골드 아직까지 5000골드 할만합니다. IW 홀리 피즈 상대로는 조냐를 많이 가는데 일단은 좀 영겁의 지팡이는 잘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아 이거 칠 것 같아요. 무빙이 네. 한 번만 낚시하고 쳐보자. 수정굿을 하나밖에 같은데.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시트림팡이 괜히 물렸고 파열 피했고요. 네. 치죠. 치죠. 네. 치죠. 여긴 쳐요. 네 그냥 쳐요. 여긴 치는 팀이에요 그냥. 쿨하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시즌팡 이렇게 이상하게 어그로 끌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네 느낌 이상하죠? 네. 바로 나와 싸우자 절반. 나와 싸우자 바로 체력 절반 시즌팡 그리고 그럼 시즌팡이라도 잡자 살았자. 점멸 받았고요 쿨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는 피주공이다 다 피했고 쿠피 가운이 맞긴 했는데 자 앞으로 그럼 다 빠져나갈 수 있죠? 수 야 키리아 잘 빠져나갔어요 반응했어요 바로 쓰고 자 이거 넘어가죠 계속해서 데미지 봐야 돼요 데미지 봐야 돼요 데미지 앞, 데미지 앞라인 정도. 앞라인 빠졌고 라칸 죽었고 아래쪽에서는 허수님이랑 피즈 라이언. 잘 빠졌고 피즈 네. 잘 빠졌고 아 지금 지금이죠 먹었어요 아 덕구라 대박 축구다에 올라가 시즌 잡아냈고요 시티즌파까지 시티즌파까지 시티즌파는 진화 없어서 그냥 죽거든요 전멸도 없고요 살 수 없죠 야 이런 바론 가해죠 이 한타에서 라칸 하나를 내주고 4명을 잡는다고 AW 홀리 라칸 하나를 잡으려고 세즈하니 군과 피즈를 썼는 피즈공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안 맞았으면 빠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 뭉쳐있어 또 아까 말 그대로 됐죠 이제 브라운 방패 뒤에 다 숨어있다가 네 조건하니 다 맞았어요 이거를 한타로 또 뒤집어내네요 AW 홀리가 글로벌 골드 5천 차이 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 피즈 콜로 네. 네. 야. 부셔버렸습니다. 그렇죠. 용이라도 먹자. 적근화의 한 방에 게임이. 자. 바텀 몰려오는 CS도 낭비되는 거 없이 바루스가 챙기고요. 네. 일단 바루스는 구인수를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몰락 가면서 이랬던 애쉬, 바루스 이런 챔피언들 많이 갔던 템트리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아, 자야가 잘 크긴 했는데 이런 거 아 맞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그대로 전사 힐도 썼네요 삶에 미련이 남았었나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저거를? 삶에 미련이 남았었나요? 저거는 무조건 죽는 건데 질척였죠 그렇죠 네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거 몇 번 또 잘리면 지금 바로는 먹든 말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네. 브로콜리 팀은 자야 자야 이제 무한의 대검 나오면 한타 무조건 이깁니다. 자 이러면 어쨌든 인원수가 모자라고 원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움을 걸 수도 없고. 네. 피지 공중에서 또 돌거든요. 8시에요 벌써. 쿨도 짧은데 맞기만 하면 죽어야 되는 원딜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자, 4킬. 이러면 바로 이번 바론은 날렸고 바론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래도 아직 바론이 다른 선수들이 남아있긴 한데 밖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확실히 허수님이 전판엔 나이가 너무 못했다 아... 이번에는 보여줄게 하고 피지로 엄청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슬슬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약 7분 뒤면 5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이제 클럽 시리즈의 맛을 알아버린 이상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없을 겁니다 자 피즈 자 뒤쪽에서 트런들을 함께 네. 자 궁 맞아놨어요 일단 캐리어가 맞았고 맞아서 앞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침묵 잘 들어갔어요 사라졌고요 그런데 네. 그런데 앞에서 그런데 데미지 홀리가 데미지 넣고 있긴 한데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데미지가
찌찌찌박 때리고 있고 들어가주지만 다음 파열! 다음 파열 한 명 맞았어요. 계속 때리고 있어요. 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아이언! 우아이언 전사! 홀리 투애니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요. 올라갈 수 있다가 그냥 맵마킹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때릴 거죠 바로스가. 근데 브라움이 잘 안 죽어요. 살찐 써놓고 그 다음에 스턴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방패 들고 자 이거 스틴팍이 끊어놓겠다. 어디가 어디가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싫어. 여기서 있자 그냥. 그러면 미드 억제기까지는 깰 수 있겠죠. 그렇죠. 스틴팍은 굳이 합류하지 말고 그냥 탑 라인 먹으러 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귀찮게 네. 하겠다. 계속 귀찮겠죠. 빠져나가고 야 이러면 뭐 신드라가 앞에서 잘려가지고 제대로 된 데미지 딜링이 안 됐습니다. 바루스도 정말 열심히 치긴 했는데 세자니 공이 내가 앞에 침묵 터졌고 네. 피즈가 침묵에 걸려가지고 우아현 선수의 침묵에 그냥 높긴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좀 하루질 때거든요. 이제 어그로 핑퐁이 한 번 왔다가 뒤로 나갔다가 한시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뒤로 빠져주고 올라갈 수한테 맞춰주고 계속 홀리 복 홀리 투애니원 그래만큼 그래서 평생 프리딜 네 야 원의 대금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수은장식 때까지 이러면 131 맞기도 힘든데 한타도 힘들어져요. 네 금빛 가온 선수가 하나 해주기에도 수은장식 띠가 있고 플래시까지 있으면 또 막아줄 수 있잖아요. 게다가 거의 회피기로서는 최상급 스킬인 비상하는 날개짓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브라움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그라가스가 브라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챔피언이 됩니다. 궁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앞에서 그냥 텅 하고 맞아주면 원하던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네 자 이제는 피지는 미드 쪽 어우 피지컬 네 자 탑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재간중이가 없어서 그랬나보네요. 그냥 맞았어요. 눌렀지만 네. 그냥 방패로 막아줬고 깔끔하게 네. 야 올라갈 수 있다 피지컬 보고 반응하는 편이에요 두 선수. 그렇죠. 네 그래서 정글 플리즈 네 신나다 좀 맞았지만 이런 거 좀 맞으면 또 안 되죠. 그냥 한 턴씩 버리는 거거든요 괜히 맞으면 네 네 그래봤자 워머그기 때문에 네 곧 회복이 다 됩니다. 그렇죠? 다 되죠. 네 벌써 풀피예요. 자 과연 저 잘 큰 미드 원딜을 뚫어내고 브로콜리 잡을 수 있을지 홀리가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꽤 많이 불리하거든요. 그쵸. 어느새 6천 골드 차이. 이번에 또 피즈가 조냐도 나와가지고 아 이게 피즈랑 시티즌팍 그리고 정글 블리즈가 어그로 핑퐁하는 사이에 그냥 자야가 다 죽이거든요 이거. 프리딜이에요 자야는? 네. 그렇다고 신드라가 또 자야를 원컵 낼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야 궁 있죠. 브라 방패 있죠. 뭐 스틸팍 네. 계속 때리고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죠. 네. 자 피지는 또 탑 쪽에서 암살 노리고 있고 걸렸어요. 131 계속 해주고 있고 스틸팍이 우아연을 뚫어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라인 저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또 여기서 허수님이 막 사고 네. 한번 내주면 그럼 끝나요. 자 과연 5천 골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AW 효리는 어떤 선택을 보여줄 것인지 아직 좀 더 커야 될 부분도 있고 한타를 아까처럼 그림처럼 하기도 해야 되는데 브로콜리가 좀 편해요. 많이 편합니다. 많이 편하죠. 이제 바론도 50초 드래곤 먹고 바론 이제 시야 잡으러 가면 되겠죠. 네 GS 상황도 굉장히 비슷해졌고요. 원딜 바루스도 이제는 무한의 대검이 나오긴 했는데 네. 한타는 가야 되겠죠. 이미 달라요. 그래도 지금 탱커들이 방어력 아이템이 없다는 게 조금 크긴 큰데 그렇다고 참 죽는 챔피언들은 아니에요. 바루스 같은 뚜벅이 챔피언한테 쥐약인 또 이제 트러들 기둥도 있고 그렇죠. 바루스 옆에 깔아두면 바루스는 지력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되게 약해져요. 네. 네. 자, 그래도 초가슬은 가골 돌가벨까지 나왔고요. 만약에 그래 마음껏 비우서가 파열로 뜨고 침묵이 당해서 순간적으로 원콤만 당한다면 그렇죠.
아니면 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터진다면 그럼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수님은 조냐 그리고 그래 마음껏 비우서는 수은장식대까지 있거든요. 네. 스탑. 이거 깨고 가겠다. 하지만 빠지고 있으면 그렇게 빠져나가면 이제 브로콜리가 탑 아니 탑 바론샤를 잡게 되겠죠. 바론샤를 랜드로 치고 돌리면서 잡아주고요. 딱 저 선을 기점으로 위쪽은 브로콜리 아래쪽은 AW 홀리가 먹고 있는 느낌. 네. 바텀 쪽에서는 초가스랑 트런들이 비적비적 그대고 있고. 선생님 이런 거 한번 하나요? 해볼만 하거든요. 네. 좀 풀이 빠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은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좀 순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정글 프리즈 쪽 브로콜리 쫓아요. 네, 칩니다. 이 팀은 쫓아요. 찍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속도 빠르거든요. 왜 좀 멀거든요. 보티오가 멀어요. 급빅가운이 혹시 뭐 해줄 수 있나요? 급빅가운. 네. 급빅가운 아무것도 못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먹었고. 그럼 싸움이라도 한타. 자 매우 걸렸고요. 속박 사야 안 죽었어요. 사야 안 죽었어요. 바루스 잡아냈고요. 아 이러면 끝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전멸 쓰면서 바로 들어가겠죠? 아우 잘 피하긴 했는데 피하긴 했는데 그 다음 재간둥이 아 다음 재간둥이 그 내렸다가 뿅 조냐 잡아내고요. 자야는 미드 밀고 있고 시틀즌파군 이제 바론 버프를 받으니까 타워를 깨고 있습니다. 이러면 네. 끝날 것 같은데요. 이래서 네. 바루스 같은 챔피언이 살아남기 힘든 조합이다. 결국엔 그냥 원딜 없이 게임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네. 거의 없고 신데라 아니면 바루스가 잡고 시작하는 거라서 네. 브로콜리 2대0으로 지진 않는다. 그러네. 약간 나라 팀 같은 시나리오. 강팀들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네. 안 되고요. 그죠. GG. 브로콜리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메자이도 샀어요. 그쵸. 네. 메자이는 뭐 세레모니... 괜히 도발용을 하지 않고 마지막 세레머니용으로 하나 사주고 네. 네. 역시 브로콜리다. 오늘도 쉽게 가지 않네요. 그쵸. 네. 이것이 킹키 효과인가? 브로콜리. 네. AW 홀리가 분명히 강하긴 합니다만 거기도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네. 브로콜리가 조금 더 잘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두 번째 경기는 양 팀 어떤 부분이 조금 모자랐고 어떤 부분을 잘했다 좀 찝어주신다면요? 일단 브로콜리 팀은 피즈를 활용을 굉장히 잘했죠. 피즈를 사용해서 이제 궁극기 때마다 웬만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승리할 수 있었고 일단 홀리 팀은 네. 너무 많이 잘렸어요. 아... 이렇게 잘리면 게임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드라가 네, 이번에 네. 신드라가 좀 많이 잘렸기 때문에 뭐 네. 바로스도 한 번씩 잘렸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게임의 흐름이 완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죠. 3경기 때는 그렇습니다. 네. 정비를 다시 해주시고 저희도 잠시 쉬고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썸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